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고생대 중에서도 석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한 3억 년간 진행된 기간이고요. 이 중에서도 석탄기는 그 이제 말기쯤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만 년 전까지 6천만 년 동안 지속된 기간이 석탄기가 되겠습니다. 왜 석탄기냐면 이 당시에 지금 석탄이 많죠. 이 석탄이 뭐죠? 석탄은 이제 우리 땅속 깊은 곳에 있던 그 나무들이 이제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나무들이 이제 땅속 밑으로 이제 깊이 이제 그 묻히게 되면은 이 나무들이 이제 땅속 밑에서 세월이 한참 지나면은 이게 석탄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캐서 이제 석탄으로 이제 연료로 이용을 하는데 이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의 대부분의 석탄을 만들었던 시기, 나무들이 많았던 시기, 그게 이제 그 석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엄청 많았던 시기. 나무들이 왜 엄청 많았냐? 왜냐하면은 나무들이 많으려면 뭐가 있어요? 대기 중에 산소가 가장 많아야 되죠. 그래서 나무들이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먹고 산소를 많이 내뱉죠.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았다. 그래서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기가 3억 6천만 년 전부터 3억 년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고생대 석탄기 때는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가 생명체들의 그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죠. 그래서 에너지인 ATP를 많이 생산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면은 분자당 32개의 ATP 에너지를 만들죠. 그렇지만은 이제 산소 호흡이 아닌 비산소 호흡, 산소가 만들어지기 전인 그 고대 아주 옛날 지구에서는 산소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산소가 없었던 시기에는 이제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산소 호흡을 하죠. 그래서 비산소 호흡이 이제 뭐 발효 호흡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발효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발효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발효 식품도 있지만은 뭐 그 분자당 뭐 하나하나 두 개의 ATP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 비해서 산소는 32개의 ATP 생산을 해서 산소 호흡을 하면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산소가 많을수록 엄청나게 덩치도 커지고 아주 커진 그래서 이제 그 뭐 공룡 같은 것 같은 아주 큰 동물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 호흡이 할 때는 지구상에 이 석탄기 때는 산소가 지구의 역사상 가장 농도가 높았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그 이제 그 석탄기 전에가 이제 대본기죠. 대본기는 이제 물고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석탄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파충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파충류는 이제 중생대를 주름 잡지만 공룡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지구로 올라왔던 바닷속의 절지동물들이 처음에는 이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곤충이었는데 산소호흡이 높으면서 날개가 다시 진화가 돼서 날개가 달린 곤충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자식물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유의할 사항은 이 당시에 지구는 땅덩어리가 지금은 5대양 6대주가 되어서 대륙이 6개가 있죠. 그래서 그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 그다음에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뭐 남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대륙이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지구상의 대륙이 6개가 아니고 2개였습니다. 2개. 그래서 북쪽에 있는 큰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큰 대륙이 이제 곤드와나 대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그 두 개의 대륙이 있었는데 지구가 밑에 지표면 밑에 멘틀 있죠. 그래서 용암이 이제 계속 그 액체 뜨거운 액체가 흐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계속 순환이 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이 멘틀이 움직이면서 지구의 그 위에 있는 지표면 이 표면이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 지금도 움직이죠. 지금도 이제 그 대륙들 지각 지표가 움직이죠. 조금씩 1년에 뭐 1cm인지 뭐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수억 년이 흐르면서 막 이제 움직여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그 석탄기 때는 대륙이 두 개였는데 남쪽에 곤드와나 대륙하고 북쪽에 유라시아 대륙이 이제 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합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 판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판 이 판 또 대륙 두 개가 합쳐지면서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거기서부터 우랄 산맥이 만들어진 게 되었습니다. 이 우랄 산맥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랄 산맥은 지금 중앙아시아에 보면은 그 중앙아시아 5개국이 있죠.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그 키르기스스탄,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에요. 중앙아시아 5개국이 카스피해 동쪽에 있는 것이 중앙아시아 5개국인데 이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피해의 그 맨 북쪽
거기 이제 지금은 이제 저기 땅이 되겠죠. 카자흐스탄 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는 이제 러시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카스피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해서 그 북해 쪽으로 뻗어 있는 것이 지금 우랄산맥이 되겠습니다. 이 우랄산맥이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경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랄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이제 러시아가 있지만은 우랄산맥 동쪽으로는 이제 시베리아 그 동양 계통이 되겠고 서쪽으로는 이제 그 러시아 중에서도 이제 유럽 쪽에 속하는 모스크바,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런 쪽이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우랄산맥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 우랄산맥의 동쪽, 이 시베리아 쪽은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그 날씨도 춥고, 뭐, 툰드라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 사는 곳이죠.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제 잘 가지도 않는 곳인데, 이게 이제 1550년경에, 1550년대 그 러시아의 차르, 황제 중에서 이반 4세라는 사람 이제 있었는데, 이 이반 4세가 이제 그 영토 확장을 꾀하면서, 군대를 파견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파견한 군대들이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전통적인 군대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그 카카스 삼국, 카카스라는 게 어디냐면 코카소스죠. 코카소스는 이제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카카스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지역에 있던 그 유목민족들 아니면 기마 부대 요들은 이제 또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반 4세가 이제 군대를 보내서 우랄산맥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랄산맥의 남쪽 지역, 이쪽을 이제 이반 4세가 이제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반 4세가 이쪽에다 이제 군사유지도 만들고 또 이쪽에 보니까 여기 이제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이, 한때는 전 세계 금 생산의 60%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랄산맥에다가 이제, 이반 4세가 군사 요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그쪽에, 우랄산맥의 남쪽 지역이 이제 카자흐스탄이니까, 뭐 그쪽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쪽 그 중앙아시아 쪽에 거기 오아시스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군사유지를 이제 많이 이반 4세가 만들면서 동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기반을 거기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세력권하에 두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1550년경에 이제 이쪽에 이제 세력을 이제 러시아가 뻗치고 있다가 한 100년, 200년이 지나나 1700년 뭐전요 정도 1800년 되면서 그때는 이제 러시아의 또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인 표트르 1세 요 분이 이제 또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더 동쪽으로, 우랄산맥을 넘어서 동쪽에 시베리아로 이제 진출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겨우 이제 이쪽을 먹은 게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1800년대만 해서 뭐 얼마 뭐 100년, 200년밖에 안 됐는데, 이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지나서 저쪽에 그맨 끝에 베링까지 가죠. 베링이 이제 그 러시아하고 북미를 이제 그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베링해까지 그러니까 뭐그 이제 그 넘어와서 이제 이쪽에 동쪽에 오면은 이제 그 러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게 이제 오우츠크해가 되겠죠. 오우츠크해가 있고 캄차카 반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할린이 있고 뭐 이쪽까지 또 이제 러시아가 다 이제 오우츠크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시 그 당시에 그 스웨덴의 어떤 그 선장인 그 베링을 고용을 해서 네가 이거를 이 대륙을 넘어서 저쪽에 그 알래스카까지 그 모응을 해서 그 우리 땅으로 좀 하라. 그래서 이제 베링이 이제 거기서 베링해를 건너서 북미에 있는 알래스카를 발견을 하고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 알래스카가 이제 러시아 땅으로 소속이 된 거죠. 베링에 의해서. 근데 막 나중에 1800, 뭐한 1800년대 이제 중반이나 이때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전쟁 비용 때문에 이 알래스카를 아주 싸게 미국에 팔아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알래스카를 갖고 있는데 이 알래스카가 이제 아주 춥고 뭐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 이제 그 당시에는 우스갯했지만은 미국이 아주 싸게 잘산 것이 지금 알래스카에서는 이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지하자원이 엄청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뭐 100만 원인지 뭐 200만 원인지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서 이제 석유와 이런 그 지하자원이 풍부한 아주 좋은 땅이 알래스카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아주 잘산 거죠, 미리. 그래서 이제 땅덩어리는 지금 보기에는 거지같이 보여도 나중에 이게 어떤 쓰일지 모르니까 그거를 절대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련이 이제 싸게 알래스카를 미국에다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또 전쟁 비용을 위해서 미국의 중앙부에 엄청나게 큰 땅이 있는 루이지애나를 미국에다 팔았고, 이제 멕시코가 이제 전쟁에서 지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텍사스주, 미국의 남부 쪽에 있는 텍사스주와 멕시코주, 그다음에 이쪽에 그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그 엄청난 땅을 멕시코가 미국에 팔았고 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땅덩어리를 늘렸지만은 그 반대 나라인 멕시코, 프랑스, 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땅을 판 나라 중에 뭐 스페인도 뭐 있었겠죠. 뭐 스페인도 뭐 그쪽에서 이제 밀려나면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땅을 큰 땅들을 미국에 팔면서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커졌지만은 그 나머지 반대편의 나라들은 지금 와서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엄청난 소대를 보았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그 엄청난 큰 땅을 팔면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고 국력이 많이 약화가 된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그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라도 밖에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뭐 하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심지어 대마도가 그 일본의 큐슈에서의 거리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부산 이쪽에서의 거리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마도도 어떤 세종대왕이 이제 점령도 하셨지만은 김종서 장군이니까 뭐 해서 이제 대마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마도 군주가 우리 그 조선에 계속해서 상납하고 뭐 이제 지배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뭐 지금 뭐 여권상 주장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주도 밑에 이제 마라도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영토 조그만 섬이라도 우리의 영토를 절대로 하나라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밑에 지하자원이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정치학적으로도 반드시 자기가 갖고 있는 영토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그 저쪽에 일본도 그 원래 그 일본의 이제 그맨 위에가 홋카이도죠. 홋카이도인데 그 위에 홋카이도 위에 있는 그 오츠케, 그다음에 이제 홋카이도 바로 위에가 이제 사할린 섬인데 이 사할린 섬이 원래는 일본 영토였습니다. 일본 영토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군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진군을 하고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땅덩어리를 그 사할린 섬을 이제 소련한테 뺏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그 우리 그 북한의 두만강 위쪽으로는 이제 연해주가 있죠. 연해주를 보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도 있고 쭉 위로 올라가면 하바롭스크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츠크에까지가 쭉 연해주인데 이그 동쪽 그 해안가 여기가 원래 그 중국 땅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 뺏겼죠. 그래서 이 땅덩어리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땅덩어리가 지금 북한까지 합한되면은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우리 땅덩어리인데 그 압록강, 두만강 위에 만주 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그 북간도로 돼 있습니다. 북간도, 동간도, 서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 그 간도 지역이 조선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원래는 그 조선 땅이었죠. 조선 땅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 중국에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현대는 협약에 의해서 국경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까지 포함해서는 압록강 두만강의 경계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뭐 물리적으로 더 이상 땅덩어리를 물리적으로 강제로 얻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있는 땅덩어리에 대한 권리라도 잘 독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석탄기 때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지금 우리 지금 지금 우리 산소 농도가 21%예요. 21%인데 그 당시에 산소 농도는 33%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3%가 아니고 33% 석탄이 때 33%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되게 높았대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았던 산소 농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면 온도는 16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의 평균 온도 14도니까 조금 더 높죠. 그다음에 이제 해수면은 낮고. 고생대의 마지막 폐륜기 이전에 석탄기는 3억 6천 원에서 3억 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침엽수, 나무들이 번성을 해서 이 침엽수들이 석탄이 돼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들의 그런 곤충이 출현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반구에는 이제 곤드와나 대륙이 있고 북반구에는 이제 로바시아 대륙이 있죠. 그래서 곤드와나 대륙이 남극, 지금의 이제 그 남반구의 남극이라든가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 그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아주 큰 섬이 이제 마다가스카르 쪽,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뉴기니, 뉴질랜드, 그다음에 인도아 대륙,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를 포함한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었던 것이 이 곤드와나 대륙이 되겠습니다. 북반구에는 이제 판게아 초대륙이 이제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루라시아 대륙이 있었죠. 이 루라시아 대륙은 이제 지금의 이제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되겠습니다. 이 로라시아와 곤드와누가 북아메리카 동쪽에서 부딪히게 되면서 동유라시아 판과 유럽판이 부딪히면서 이 우랄산맥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우랄산맥이 이제 여기 이제 카스피해가 있죠. 이게 이제 카스피해가 있고 이게 카자흐스탄인데 이 카자흐스탄에서부터 이 북해까지 쭉 뻗어 있는 게 우랄산맥이 돼 있고, 이 우랄산맥의 이 카자흐스탄 북쪽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카스피해.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이쪽 몽고까지 있는 게 이제 알타이 산맥이 되겠습니다. 이 알타이 산맥, 이게 몽골이 여기 있죠, 몽골이. 그래서 여기까지 뻗어 있는 것이 알타이 산맥이 되겠고, 이 알타이 산맥을 쭉 하는 것이 이제 카자흐스탄 이쪽을, 이제 카자흐스탄 북쪽에 이제 알타이 산맥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게 큰 호수가 하나 보이죠. 이게 이제 발하슈 호수입니다. 발하슈 호수고, 카자흐스탄 이제 북쪽에 여기 있는 이제 호수가 있는 게 아랄해가 되겠고, 이게 이제 카스피해가 되겠고, 이쪽에 이제 몽골 그 북쪽에 있는 것이 요게 이제 그 바이칼 호수가 되겠습니다. 바이칼 호수가 되겠고, 바이칼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가 이르쿠츠크가 되겠습니다. 이르쿠츠크로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가 지나가죠. 시베리아 철도가 이쪽에 연해주 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서 하바롭스키를 지나서 이쪽으로, 시베리아 철도가 이쪽을 지나서 여기 이제 이르쿠츠크를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우랄산맥을 넘어서 이제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데, 이게 길이가 이제 6,500km가 되죠. 그래서 6,500km라는 거는 지구상의 그 반지름, 지구 표면에서부터 지구 중심까지가 6,000km이기 때문에 한 그거보다 더긴 길이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되겠고, 이 우랄산맥이 남쪽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서 쭉 지나가는 거죠. 바이칼 호수가 여기 있다. 이게 몽골에 이쪽에 있는 거고, 이쪽에 이제 몽골 북쪽에 있던 몽골 북쪽 이쪽에 바이칼 호수부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발원이 돼서 여기에서 쭉 해서 북해로 올라가는 이 강이 예니세이강이 되겠습니다. 예니세이강, 여기 알타이 산맥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국의 신장, 여기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 되겠고, 카자흐스탄의 바로 밑에가 여기가 이제 그 키르기스탄이 되겠죠. 키르기스탄이 되고, 키르기스탄 밑에가 이제 타지기스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 바로 이제 왼쪽에 서쪽에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수도는 타슈켄트고, 이쪽에 이제 사마르칸트하고 부하라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죠. 근데 이 카자흐스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여기 있죠. 그래서 요두 나라의 끝에 요쪽까지도 뻗어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타림 분지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타클라마칸 사막 북쪽에는 이제 텐산이 있습니다. 천산인데, 천산이 있고, 요 밑에로는 그 이제 꿀룬 산맥이 있습니다. 꿀룬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시작이 되죠. 실크로드는 여기 이제 중국의 여기 장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쭉 와서 이쪽에 두낭, 신장 위구르에서 두낭에서부터 떠나서 이쪽 타클라마칸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고, 타클라마칸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그 타클라마칸 사막은 이름이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죽음의 곳이다 해서 아주 어려운데, 여기를 통과를, 실크로드를 통과를 하면서 동서무역이 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하면, 여기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의 여기 대부분 한 여기 가운데 여기 카자흐스탄의 대부분이 아니고 여기 이제
아라레가 있죠. 아라레를 흘러가는 강이 이제 요 남쪽에서 흘러가는 강이 아무다리아강, 요 북쪽에서 흘러가는 시르다리아강. 요쪽이 이제 또 여기가 이제 다 사막, 거의 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지역이죠. 여기 우즈베키스탄 거의 사막 지역이고,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국토의 90%가 사막 지역이라고 하니까 여기 다 사막이니까 여기가 다 사막이에요. 여기 다 사막이고, 그다음에 여기 산맥이 있고, 여기도 사막이고, 여기 천산 산맥이라고 아주 험악한 산이 있고, 밑에 꿀륜 산맥이 있고, 더 밑으로 가면은 이제 힌두쿠시 산맥, 뭐 히말라야 산맥, 뭐 이런 그 산맥들이 많고 해서 이쪽이 상당히 그 산맥과 사막으로 막혀서 사람들의 왕래가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왕래가 힘든 곳을 겨우 넘어가는 것이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이쪽 길 하나, 이쪽 길 하나 실크로드 통해서 넘어가는데, 여기 넘어가자마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이제 아, 요쪽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여기 타슈켄트가 있지만은 타슈켄트 이쪽에 이제 그 사마르칸트하고 부하라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요 지역에는 이제 오아시스 도시가 있었던 거죠. 요게 이제 발달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의 티무르 제국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이제 그 투르크의 족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번성을 했던 것이 이 주변에 사막, 산맥, 요런 그 아주 험악한 지역에 가운데 이렇게 좀 비옥한 토지가 있고 오아시스 도시가 있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발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석탄기 때 육지에는 곤충, 날아다니는 것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거미, 갑각류, 뭐 절지동물들이 판을 치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바다에는 최초로 턱에 뺏겨서 뼈가 생긴 그 유아거리에 있는 판피어류, 턱에 이빨은 없고 돌기로 이제 먹기를 먹는 그런 그 판피어류, 유아거류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체가 딱딱한 뼈로,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뼈로 구성된 게 이제 상어와 가오리 같은 연골오류인데, 이제 딱딱한 뼈로 구성된 최초의 척추동물인 견골오류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시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오면서 육지의 척추동물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올라오는 물고기들인 폐어, 티탈락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조기류 이런 애들이 판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